안녕하세요. 이만석의 생활역학 교실 이만석입니다. 자, 오늘은 철학관 창업 10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. 제가 새벽에 나오면 이제 머리 모양이 조금 안 좋습니다. 그래도 이제 짧은데 이렇게 조금 이렇게 삐져 나오면 그래서 모자를 써봤습니다. 오늘은 이제 컨셉이 이렇게 하늘색 모자를 써봤습니다. 어떤지 모르겠습니다. 자, 오늘 주제는 능력을 수출하라입니다.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서울에서 그 중국에서 한 뭐 15년인가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시다가 한국으로 이제 돌아오신 분을 만났습니다. 그분이 이제 뭐 중국에서 이렇게 사업이 잘 돼가지고 뭐 크게 이렇게 그거 됐다 그러면 한국으로 안 왔겠죠. 근데 뭐 사업이 이제 조금 잘 안 되다 보니까 한국에 이제 돌아왔습니다. 근데 이제 와기는 왔는데 또 우리나라 경기가 그렇게 지금 좋지가 않습니다. 부동산 경기도 좀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자영업자들도 뭐 어제 그 제가 무슨 뉴스를 들었는데 이제 카드 회사 그러니까 카드 단말기 회사 있죠. 이제 거기서 이제 자영업자들이 이제 단말기 카드를 반납하는 거 단말기를 반납하는 게 올해 이제 지난달까지인가 66만 군데라 그럽니다. 그리고 올 연말까지 80만 군데 정도를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. 그러면 거꾸로 말해가지고 아 딱 잘라가 이야기해가지고 올해만 자영업자가 80만 곳이 문을 닫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. 그만큼 지금 상황이 안 좋습니다. 저도 뭐 이렇게 시내 한번 나가보면 이제 제가 이제 자주 가는 그런 이제 식당들 거기 네 곳 중에서 세 곳이 업종이 바뀌었습니다. 주인이 이제 이렇게 바뀐 걸 봤습니다. 깜짝 놀랐습니다.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뭐 지금 뭐 이렇게 임대 이렇게 난 데도 되게 많고 상황이 이제 안 좋습니다. 국내에. 그래서 그분께서 이제 외국에서 중국에서 이렇게 있다가 한국에 들어오니까 뭐 오자마자 또 이제 이런 불경기까지 만나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답답해하시고 힘들어하시는 걸 이제 제가 봤습니다. 이제 그분이랑 한 3시간 넘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일본 이야기를 해줬습니다. 어떤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이분은 이제 일본에서 고등학교까지 나온 거예요. 그러니까 일본에 태어났습니다. 한국 사람인데 일본에 태어나가지고 고등학교 때까지 일본에 다녔습니다. 다녀가지고 이제 부모님 따라가지고 이제 한국으로 온 거죠. 그래 한국에서 이것저것 사업하다가 잘 안 된 거예요. 흔히 말해서 이제 부도가 났습니다.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한번 부도가 나고 그러면 사실은 재생하는데 10년 이상 걸립니다. 그래서 그 뭐 부도 나면 일단 신용 불량자 되죠. 그거 다시 이렇게 다 재생하려고 그러면 이제 돈이 없어서 부도가 나는데 그거 다 갚아야 되잖아요. 갚아야지 뭐 신용 불량자 그게 되고 만약에 파산 선고를 하더라도 뭐 이렇게 돈이 없는데 또 무슨 수로 갚습니까? 그리고 뭔가 또 성의를 보여야 되는데 그게 신용을 회복하는 데만 해도 한참 걸리고 다시 또 사업을 일으키는 데도 또 많이 걸리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한번 부도 나고 나면 사실은 다시 재생하는데 10년 뭐 정도 걸린다고 이제 제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분도 한국에 사업을 하다가 이제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그러는데 제가 그랬었습니다. 그분한테 당신은 일본말을 잘하지 않냐? 일본말 잘한대요. 뭐 일본에 태어나가지고 일본에서 자랐으니까. 잘하고 그리고 일본에 친구가 있잖아요. 아 오사카에 자기 친구들이 되게 많대요. 그러면 일본 가라. 일본 가서 거기서 다시 시작해라. 우리나라에서 시작하려고 그러면 10년 신용 회복하는 데만 해도 10년 걸린다. 그러면 당신 나이가 있는데 10년 뒤에 어떻게 또 그때는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차라리 일본을 가라 이랬습니다. 그리고 그분이 가는데 아니 그냥 맨입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. 돈도 없고 돈은 한국에서 다 부도가 나버렸으니까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가냐. 이거 공부해서 가라. 이게 뭔지 알죠? 사주팔자입니다. 역학 공부해서 가라. 당신은 일본 말도 잘하고 일본 문화도 잘 알고 그리고 일본에 친구도 있고 일본에 기반도 있는데 뭐가 두려우냐. 절이라든지 아니면 좀 뭐 고시원이나 좀 조용한 데 가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쭉 하고 공부해봐라. 1년만 공부해봐라. 하루에
1시간 공부하는 사람하고 하루에 10시간 공부하는 사람하고 누가 더 공부를 잘하겠습니까? 하루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6개월, 1년 이렇게 시간이 계속 이제 만약에 이어진다 그러면 그게 생깁니다. 이 뭐라고 그러면 가속 같은 게 이제 생겨가지고 하루에 1시간씩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제 가속이 10km씩 붙는 거예요. 시속 10km, 10km 이러는데 하루에만 10시간씩 공부하는 사람 가속이 10배로 붙는 거죠. 그러면 한 6개월이나 이렇게 시간이 딱 지나고 난 뒤에는 하루에 10시간씩 공부하는 사람들은 가속이 엄청나게 붙어버립니다. 그래서 성과가 확실하게 나게 되는 거죠. 그래서 그 사람한테 정말로 네가 이제 다시 재기할 마음이 있다고 그러면 딱 그냥 처박혀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말 죽으라고 공부 한번 해봐라. 1년만 딱 공부하면 어느 정도 인계점, 감을 잡게 된다. 감 잡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자꾸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좋아진다. 제가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. 그 이야기를 그 중국에서 15년간 사업했다가 돌아오신 분한테 제가 말씀을 또 드렸어요. 이렇게 되니까 당신도 한번 해봐라. 이렇게 이제 했는데 판단은 본인이 하는 거죠. 공부는 자기가 하는 거지 제가 해주는 게 아닙니다. 아무리 좋은 책이 있고 아무리 좋은 교재가 있어도 공부는 누가 합니까? 자기가 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공부를 하지 않으면 그 실력이 될 수가 없죠. 실력이 있어야지 이게 되든 저게 되든 되는 거죠. 자, 근데 그 실력을 갖추고 있으면 그 실력을 내가 죽으라고 해가 1년간 열심히 해가지고 그 실력을 갖췄어요. 갖췄다 그러면 왜 한국에서만 이거 하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? 한국에 있지 마십시오. 외국 가십시오. 외국 가면 끝내줍니다. 자,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생각을 해보십시오. 저는 이거는 이제 제 뭐 나름대로 꿈인데 그래도 말을 해야겠습니다. 왜냐하면 내 꿈을 말을 해야지 이제 여러분들이 뭐 제가 이제 그 꿈을 이루려고 노력할 것 같습니다. 전화 왔습니다. 잠깐만요. 네. 여보세요? 예. 예. 이제 좀 이따 전화 드릴게요. 지금 촬영 중이라서요. 예. 아이고 미안합니다. 제가 이제 하는 일이 이다 보니까 전화를 되게 많이 했어요. 이거 촬영하는 김에 마저 하고 가겠습니다. 저는 이제 꿈이 있습니다. 한국에서 역학 잘하는 사람 많습니다. 뭐 이거 1년만 공부하면 누구나 다 사주팔자가 어려운 게 아니고 사실은 원리 학문이기 때문에 이거 쉽게 할 수가 있어요. 여러분들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됩니다. 잠깐만 이게 녹음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. 자, 녹화가 되네요. 저희 혼자서 뭐 조명 켜놓고 캠코더 켜놓고 뭐 이거 뭐 들고 뭐 편집 전부 제 혼자서 다 하고 있습니다. 근데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약간 허술합니다. 자, 그리고 한국에서 역학 잘하는 사람들은 천지입니다. 억수로 많아요. 근데 예를 들어서 이걸 저기 아프리카 같은 데서 만약에 내가 이 역학을 잘한다. 그 나라에서는 신기한 거죠. 이걸 미국에서 내가 잘한다. 끝내주는 겁니다. 이걸 뭐 브라질이라든지 뉴질랜드라든지 아니면 뭐 호주라든지 뭐 유럽 뭐 나라 아니면 저 러시아나 중앙아시아 이런 데서 이걸 잘한다. 신기한 능력이죠. 끝내주는 능력입니다. 예,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한국에서만 그걸 국한하지 말고 세상 세계로 한번 돌아보십시오. 여러분이 중국말을 잘한다 그러면 중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중국인을 대상으로 이걸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비즈니스로 만들 수 있습니다. 러시아말을 잘한다고 그러면 러시아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걸 비즈니스를 만들 수 있고 뭐 아프리카나 뭐 멕시코나 뭐 캐나다나 뭐 어디든 전 세계가 우리의 활동 문화입니다. 그래서 이 역학 능력을 사주팔자 보는 능력을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잘 배워서 그걸 세계 무대에서 한번 써보십시오. 이거는 뭐 돈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. 뭐 미천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. 그 능력 가지고 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상대로 여러분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물론 그 모델을 만들어내는 방법은 또 여러 가지가 있겠죠. 그건 앞으로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. 또 서로 정보를 공유해야 됩니다. 이쪽 나라에서 통하던 게 저쪽 나라에서는 안 통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럼 그건 이제 우리가 요즘은 뭐 워낙에 플랫폼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이트들을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앞으로 마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오늘 10번째 주제 자신의 능력 사주팔자 이걸 공부해서 그 능력을
한국에서 쓰지 말고 외국에서 쓰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들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. 그러면 무한대입니다. 그 시장이 너무나 엄청나요. 예, 그래서 이 역학문화는 전 세계에서 한국이 최고입니다. 우리나라에서 좀 구박을 받아서 그렇지 외국에 나오면 신기한 학문이 됩니다. 제가 과거에 이제 미국 사람들한테 이제 한국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죠. 그 사람들한테 이제 이 이제 사주를 한번 봐주는데 끄덕끄덕 넘어갑니다. 저 사람들은 너무 신기한. 저는 뭐 보도 듣도 못한 그런 거니까. 우리나라에서는 막 골목마다 다 철학관이 있고 집집마다 뭐 다 그게 있다 보니까 한국에서야 헐에 빠졌지만 외국에서는 끝내주는 거죠. 뭐 여러분들이 그 저기 그 해외 여행 같은 데 가가지고 만약에 북을 이제 그 나라 가가지고 맨날 그 나라 음식을 먹을 수 없잖아요. 근데 어떤 한식당 가니까 막 부글부글 이제 해외 여행을 한 달 정도 했는데. 근데 처음으로 한식을 만났어요. 부글부글 끓는 된장찌개에다가 그다음에 척척하는 김치에다가 고추장에다가 장아찌에다가 막 아니 한 달 내내 뭐 그 나라 외국 음식만 먹다가 한식을 한번 딱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? 아마 어휴 맛있어 죽는 거죠. 똑같습니다. 우리나라에서는 허리에 빠진 사주팔자지만 외국에 가가지고는 이거는 엄청난 프리미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. 자 오늘 우리가 물건만 수출하는 법이 없습니다. 문화도 수출하고 능력도 수출하고 한국 최고의 사주팔자 문화를 저는 수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그럼 일단은 여러분들이 배워야 되죠. 잘해야 될 거 아닙니까? 그죠? 잘해야지 뭐 그거 가지고 뭐 이렇게 인정을 받든지 뭘 하는 건지 되지 그 잘도 못하고 가지고 인정을 받을 수가 없죠. 일단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. 자,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